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대로,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고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학은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로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잘못 배웠어요. 그런데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아무리 듣고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마음속으로서는 아, 참 이 뉴스타트하면 병이 낫겠구나. 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뭐를 하지 않으며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반밖에 안 돼. 그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옮겨줘야 돼요? 행동화돼야 돼. 행동화되지 않는 선택은 그냥 반쪽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포에는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에너지를 생산한다. 당분이 들어가서 그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만나고 당분과 이제 산소가 만났을 순간에 뭐가 가야 돼? 휘발유와 산소가 만났을 순간에 뭐가 가야 시동이 걸려요? 스파크가 가야죠. 그 스파크가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스파크가 잘 일어나서 당분이 활발하게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 생기가 막힌 사람들,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자, 이 또암이 또 퍼지지 않냐, 이거 이런 사람들은 스파크가 없어, 생기가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가 죽었다. 사람은 생기로 살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뭐를 주셨다? 생기를 주셨다. 그것을 종교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과학자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야. 최고의 의사고. 근데 하나님을 의사로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컴퓨터나 모든 전기 제품 이런 거는 여러분이 사서 쓰다가 고장이 났다. 병들었다. 그러면 어디로 갖고 가야 돼? 예. 네. AS를 받아야 돼. 그렇죠. After service, AS를 받아야 돼. 받으려면, 이것이 삼성 컴퓨터면 어디로 갖고 가야 돼? LG로 갖고 가봐야 안 고쳐. 못 고쳐. 삼성에서 만들어야만 고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인간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껏 병을 치료한다고 해봐야 고치지는 않고 어떻게만 해요? 증상 치료만.
고혈압이라는 병에 걸리면 혈압을 떨어뜨려주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약 먹을 때만. 그래서 인간이 기껏 고친다고 해봐야 못 고치는 거예요. 뭐가 와야 고쳐져?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곧 생명이 생기다. 진, 진리 속에 있는 힘, 선, 미. 그래서 우리는 진, 선, 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생기다. 이렇게 돼. 그래야만 생기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았다.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구나.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되면, 어떻게 해야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시 회복한다? 운동을 하면. 아,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그 운동하는 게 좋구나. 운동을 해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나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 박사님 강의가, 야, 확실하네? 운동해야 되겠네? 까지만 갔다면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되게 안 되게? 안 되죠. 그렇게 동감을 했다면 어떻게? 운동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행동으로 나와요. 당연히. 왜 그래요? 시동이 켜지면 차가 가요, 안 가요? 가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 성령이 주는 그 힘이란 말이에요. 힘이 들어오면 어떻게? 움직여요. 당연하는 거지.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없으며. 그래서 제일 심각한 신앙의 문제는 믿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또 따로 믿음하고 따로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알지 못하고 토론하는 게 논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뉴스타트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대학도 있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있었는데 환자들도 와서 뉴스타트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교수니까. 학생 중에 한 사람을 비서로 뽑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참해 보이는 여학생을 비서로 뽑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이제, 그래서 뭐,
시키면 이런 저런 일도 하고 뭐 그런데 하루는 걔하고 같이 그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서 몇 년 전에 그게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 정말 그 파라다이스 오로비엘 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교회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 뉴스 센터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렸어. 그래서 이제 가는 길도 참 멋있고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탁 트니까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파스토라 전원 교향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가만 못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짜잔 짠짜라라란 짠짠 짠짜라 그러면서 막 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악이 바뀌어서 이제 또 이제 또 부드러운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저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뭐예요. 이 비서라는 애가 놀래가지고, 닥터 리, what are you doing? 위험해!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어. 아니, 차 타고 가다가, 음악 듣고 뭐, 춤추는 게 무슨 순종이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니?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작곡가들은 자기가 작곡한 이 곡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영감을 주셔서 그 곡이 그 곡을 하나님이 먼저 자기들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악보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작곡한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악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베토벤에게 이 곡을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 곡은 하나님이 주신 곡은 베토벤도 감동시켰지만 그 베토벤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고 지금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음악이 없어지지 않아. 계속 이걸 듣고 감동받는 사람. 꽃 같은 음악이야.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춤을 추지 춤추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자라라라라 따란 딴 따단 딴 따단 따라 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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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 이 유전자 팍팍 켜지죠. 그래서 이게 이러면서 제 머릿속에 지금 음악이 막 흘러가. 이게 콕 제가 뉴질랜드 그 밀포드 트래킹 갔다 와서
그 생각하면 막 그 광경이 그러면서 내 파가 뭐예요? 베타파든 그 순간에 알파파로 변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꽃들도 이게요. 이 꽃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다른 꽃 모양 왜 다르냐? 유전자가 요런 모양을 내도록 다 돼 있어. 유전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설계도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색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와! 그러면서 생기를 받는 거야. 이게 결국 누구 디자인이에요? 창조주 디자인이에요. 창조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생기를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음악가들에게 이런 곡도 주고 저런 곡도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행동이란 것은 내가 그 생기를 받으면 이 상구가 음악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이 모션이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런 모션을 해야만 된다라는 의무감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그 메시지, 그 음악,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그 진리대로 살고 있는, 살라고 하는 거, 살고 싶고, 그게 그런 거를 믿음과 행함, 뭐 믿음과 행함이 어떻고 저렇고 그래야 다람쥐 쳐박기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음악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순종이란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만 돼. 근데 가능하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거를 내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스트레스일 뿐이고, 그래서 밖에서, 겉에서 보면 행동을 해야 안 해. 행동해. 근데 속에는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와.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아, 이렇다면 난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아주시고 모든 거기서 드는 비용을 어떻게 비용을 완불을 해주셨구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저절로 나와?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죄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선택. 결국 선택을 이제 여러분 이제 이론을 뉴스타트의 이 이론을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서 동의를 안 한다면 이때까지 이렇게 계실 필요는 없었죠. 그렇죠. 벌써 보따리 사서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자, 마음으로는 확실히 동의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생기가 들어오는 유전자에 들어와서 그 유전자를 작동시킬 때 아주 필요한 여덟 가지 중에 하나의 뭐라? 기본 여건으로서. 네. 아,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이 이제 공감을 해. 해놓고, 운동하러 나가려고 탁 나가다 보니까 빗방울이 또. 그래서, 아이, 비 오네. 잘 됐다. 운동. 그냥 오늘은 운동하지 말자 쪽으로 선택한다면 그 운동은 뭐가 돼? 나의 의무가 돼. 운동은 나에게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운동을 뭐예요? 선택하자. 단 5분이라도 해보세요. 5분이 뭐가 될 수 있어? 1시간이 될 수 있다. 아주, 이런 건 이제 명언이라 그래. 명언인데, 어디서 나온 명언이에요? 자기 자신의 체험이야. 자, 5분만 하자. 그런데, 5분 하려고 선택을 딱 하고 5분을 해보니까 10분을 더 하고 싶고, 10분 더 하니까, 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1시간이 됐다. 이거를 이제 체험하면, 역시 운동하는 것이 즐거워. 이거를 본인이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은 저절로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 비가 온다고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가 와도 어떻게? 우산 들고 나가자. 역시 잘 나왔다. 비가 와도 운동을 하니까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렇죠. 왜? 운동하면 결국 유전자가 켜지거든. 제가 유전자 켜지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실뭉치. 실뭉치를 뭐라 부른다? 네, 염색체라고 부른다. 여러분 보세요. 배워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그래야 돼요. 자, 이 염색체는 실뭉치다. 실이 뭐다? 어이고, 실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염색체에는 인간의 세포 한 개 안에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CD 나오잖아, CD. 네. 실뭉치 맞죠? 네. 저 CD 뭐라고? 저 CD 유전자예요. 네. C를 더 확대합시다. 유전자야. 꼬불꼬불한 시류. 그렇죠. 예. 이 시류를 더 확대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시류 한 줄이 아니고 몇 줄? 두 줄.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 그래서 조립식으로 DNA를 구성하고 조립식으로 구성된 게 유전자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전자는 이렇게 된 상태면 꺼진 상태. 예, 생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 지금 이렇게 된 상태는 켜지.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유전자 모형에 따르면 이런 게 없어요. 동글동글한 게. 그렇죠? 그런데 본래는 있어요. 원래는. 그럼 이게 왜 있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어떻게 돼 있어? 켜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활짝 켜진 유전자는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켜지는, 그 켜져서 뭐 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 지금 저 유전자가 켜졌다는 것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지금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 동안은 저 유전자가 저렇게 켜져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를 다 죽이면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또 생산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꺼져요. 자, 그 장면을,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는 항상 켜졌다가도 어떻게 꺼지고, 또 암세포 또 생기면 또 켜졌다가 다 죽이고 나면 또 꺼지고. 바로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뭘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암세포 생겨도 생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 유전자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이러고 살아. 그리고 밤이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내가 모르는 동안에 생기면, 나 모르는 동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켜져. 뭐를 받아야 켜져? 생기를 받아야 켜진다니까. 생기 없이는 유전자는 안 켜져. 이런, 여러분, 제 강의가 매 강의마다 새로운 강의 같지만요, 사실은 아닙니다. 매 강의마다 제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매 강의마다 대상만 달라졌지,
뭐는 똑같아? 맨날 생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경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 입,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빵만,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말씀은 그 뭐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밖에 몰랐어? 율법밖에 몰랐어. 사랑이라는 건 몰랐어. 근데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아하. 율법은 모세가 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아주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이거는 완전치 않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율법 완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악하게 완악하게 변질된 백성들에게 완전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난장판이 되지. 그렇죠. 와, 무조건적 사랑한데, 사람 죽여도 괜찮대.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요? 이런 짓 하면 너희들 죽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요? 그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낮췄어요? 수준을 육적인 차원으로 낮춰서 다 초문으로 일일이 썼어. 이거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저거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거는 어떻게 해라. 그건 유치원 시대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율법의 진짜 목적, 진짜 목적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 율법이 마침내 뭐가 되었다?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율법은 율법이지. 또 이래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되나? 뭐 이랬었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듯이 율법과 사랑. 이게 하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도 이상구라는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드디어 율법이 모든 율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를 앞만 봐도 그렇게 되긴 걸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다시 부활할 때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부족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믿음을 안고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내가 나를 보면 뭐가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짜로 안 잊어버려야 될 말인데 또 잊어버린 것 같네요. 천사가 돼 있대. 천사. 지금 이 인간은 안 돼. 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적 존재야. 그래서 천사들처럼 영적인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날 때, 와,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내 원수도 사랑한다. 이런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천사의 본성.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것이, 한 게 있는 이유를 밝혀보니까, 여기에 유전자가 살짝 어떻게 돼 있어요? 살짝 감겨 있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감겨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저렇게 요 동글동글한 것도 히스톤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 히스톤에 감겨 있는 유전자의 부분에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스위치. 희한하죠, 그렇죠?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근데 스위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이 강당, 이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건 스위치 자체가 끄고 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스위치를 끌려면 뭐가 가서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를 누르든지 스위치에 신호를 보내면 돼. 이 신호를 보내야 돼, 하여튼. 그래서 누르는 것도 뭐예요? 꺼라, 켜라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암세포가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마침내 켜져서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꺼져도 돼, 그렇죠? 그럴 때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자, 어떻게 꺼지나? 과학자들이 자세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꺼지나 봅시다. 보이지 않았던 이런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이 노란색 물질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아, 이 동글동글한 데로 가고 있어? 즉, 뭐가 있는 데로 가고 있어?
스위치가 있는 대로 가고 있어. 아, 여러 개가 나타났어, 노란색 물질이. 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봅시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스위치로 가고 있죠, 그렇죠? 다 일로만 가고 있죠. 이런 데는 안 가요. 이쪽을, 스위치 있는 곳을, 여기, 여기도 동글동 히스톤이 있고, 여기도 다 스위치 있는 데로만 향해서 가고 있어. 드디어 스위치에 올라붙어서 전부 다. 이런 데는 안 붙어. 스위치 있는 데만 붙어. 붙으니까 어떻게 되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전자가 지금 켜서,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다가,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를 딱딱 붙으니까, 유전자 꺼져버렸어. 꺼져버려. 희한하죠? 예. 네. 여러분, 사람이 이 내 세포 속에 유전자의 상태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네. 내 자신은 내가 내 자신의 유전자를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꺼져버렸습니다. 꺼져버려 있다가, 암세포는 매일매일 항상 생산이 되니까, 그럴 때마다 또 이 꺼진 유전자를 켜서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또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꺼고, 이런 조절을 내 자신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생긴 내 암세포인데 그걸 내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몰라. 그리고 알아봤자 죽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들 그만하시더라고. 걱정하면 이 유전자 잘 안 켜져요. 그래서 걱정이, 박사님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거부를 해야 된다니까. 거부. 거부를 해야지. 걱정이 들어오면 그 걱정을 환영하지 마세요. 어서오세요, 걱정님. 제가 그렇잖아요. 좀 심심했습니다. 그 걱정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다 말이야. 악령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야.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네. 거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선택이에요. 악령, 너는 내 유전자 나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발을 뭐예요? 베타파로 만들어가지고 베타파만 되면 나는 걱정투성이고 짜증투성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악령 때문에 죽는 거야. 알고 보면. 그것은 결국 나의 뭐예요? 내가 그런 부정적인 악령이 넣어주는, 그 잡신들이 넣어주는, 잡신들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생각을 뭐라 불러요? 잡념. 잡념. 그 잡념을 거부를 해야 돼. 여러분, 잡념을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네. 그 무엇과 똑같냐면, 잠을 자는데, 골치 아픈, 막, 스트레스 받는 꿈을 자꾸 꿔.
그래서 꿈속에서도 자면서 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자면서도 막 배타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다가 이제 오줌이 마려서 깼어. 아, 이놈의 꿈 내가 안 꿔야지. 그리고 이제 소변 보고 다시 돌아가서 잤어. 또 꿈 계속해야 안 해요? 계속해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네. 내가 그 꿈 계속 꾸기 싫다라고 꿈이 안 꾸.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참 꿈이란 게 희한해요. 저는 옛날부터 참 이 공중에 하늘에 나는 거를 참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많이 꿈꾸면서 날았어요. 예. 네. 그런데 그 꿈을 아직도 꿔요. 아직도 꾸는데, 예. 네. 아마 1년에 한 두세 번은 꾸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이제 그 꿈꿀 때는 제가 자 여기서 뒤꿈치를 뜨고 하면 공중에 확 떠요. 뜨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는 꿈이 아닌 것 같아. 이번엔 이거 진짜 같은데. 그런데 깨고 나면 역시 꿈이요. 근데 그 꿈꿀 때마다 진짜 같아. 이번에는 진짜야.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해요? 영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꿈꾸는 기분을 내주면 나는 와, 그 기분,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 푸른 들판 숲, 보면서, 예. 네. 자, 그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변화시키면 어떤 생각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 즉, 악령보다 성령, 잡신보다 정신을 선택하기 위하여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나의 잡념을,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 나의 두려움을 내가 이걸 거부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거부할 수 없다. 자, 그 두려운 생각은 하면, 받아들이면, 악령이 받아들여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할 때, 예. 내가, 나는 안 떨릴 거야. 이럴 수가 없어. 자, 그 순간에 뇌파가 아주 나쁜 뇌파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바뀌려면, 알파파로 바뀌려면, 그 알파파로 바뀌어야만 내가 편안해져요. 근데, 내 그 악령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이제 그거를 알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뇌파를 어떻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나의 베타파를 하나님은
그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로 악령이 만들어 놓은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고 이제 믿고 이 성령을 초대해야 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별로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호시없어서 초대를 해야 돼. 영접해야 돼. 성령은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쳐들어와요? 악령은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 쳐들어옵니다. 싫어!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생각 좀 그만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좀, 누가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악령은 사정 없어요. 막 쳐들어와요. 왜? 악령은 강제적입니다. 강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성령도 당장 못 들어온다. 내가 선택할 때까지. 그 선택의 행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악령과 성령이 나를 가운데 두고 누가 지배할 것이냐라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내가 이 악령을 절대로 거부하고 성령 쪽에다가 뭘 해야 돼? 초청을 해야 돼.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절대적인 거부는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 거부하는 방법은 어떤 때는 기도하고 뭐 이래도 계속 악령 쳐들어와요. 나는 이거 절대로 싫다. 거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악령은 나를 막 이렇게 막 움츠려지고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싫어! 응? 그때 이제 정반대 행동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봐도, 악령이 봐도, 성령님이 보고 봐도, 악령이 봐도, 야, 이 사람은 완전히 악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악령 쪽에서도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성령 쪽에서도, 아, 이 상구는 지금 악령을 거부하고, 예. 거부하고, 그러고, 기도를 해야 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부를 계속 할 테니까.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 그게 1970년도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50년 넘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아주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땅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속이 다 누구한테만 갈게? 예, 큰아들 장자하고 장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차남이었어. 그 거대한 재산이 다 우리 큰아버지한테 그리고 큰 사촌 형한테 다 갔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어려워가지고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몰랐어. 하여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랬대.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아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좀 응? 주시지. 그냥 할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섭섭하게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죠. 뭐 그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의사 생활을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나왔고요. 그런데 막 봉투가 막 묵직한 게 막 무슨 서류 같아. 그 다 뜯어 보니까 울산 시청에서 이상구 씨에게 온 서류야. 더 보니까 울산에 이상구 앞으로 땅이 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해놨어. 여러분, 구원이란 거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할아버지는 뭐예요? 나는 상구를 사랑해. 그 상구는 몰랐지. 그 상구는, 상구가 커서 필요할 거예요. 다 해놓은 거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결국은? 결국은 국가로 귀속이 돼버린다. 여러분, 구원이 귀속되게 하지 마세요. 왜 귀속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구원받기 힘들 거야. 내가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실 일이지. 그거는 귀속시키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그렇게 명의도 바꾸어 놓은 것까지도 뭐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은 안 받아서 못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 사랑으로 이미 완불하셨다는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 이기적인 인간 사회에서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딱, 그게 이제, 그게, 그러네! 이 순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 불안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세히 얘기하려면 스토리가 긴데, 미국에서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세로, 1970년대 시세로 5억이야. 지금은 뭐예요? 한 500억 될 거예요. 굉장했어. 굉장한 재산. 그래서 보상을 해주겠다. 도로가 나야 되고 하니까. 보상금이 책정됐으니까 나와서 수속하래.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도저히 뭐 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거 의논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아,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도장을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네가 뭐 지장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내가 해줄 수 있어. 저는 그걸 믿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자식이 타가지고, 그 거금을 가지고, 이제 나한테는, 상고한테는 5억을 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 5억을 자본으로 해가지고, 예? 라스베가스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래서 도박을 해서 따면 그 딴 거는 자기가 가지고 5억은 뭐예요? 상관.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 그런데 결국 이 자식이 그냥 자기 집거정 포함해서 다 날려버린 거야. 완전히 거지가 됐어. 뚜껑 열려, 안 열려? 여러분, 막 죽겠는 거요, 내가. 막, 이가 갈리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이제 화병 걸린 거지, 화병. 화병 걸려서 죽어요, 사람들이. 야, 이게 화병이구나.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막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배신감 막 이래가지고 유전자 다 꺼지지 잠을 자요 못 자 이제 뭐 때문에 못 자냐면 이제 그래서 누워서 눈 감았다 하면 돈하고 돈이 둥둥 떠댕기고. 그다음에 그 자식 얼굴이 동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막 미치겠는 거지. 이제 그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웃기고 있네.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내가 나를 보면 뭐예요? 웃기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 네.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가끔, 뭐, 입 안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물을 자꾸 마셔야만.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시니까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뭐 했게? 물 마시고 오줌 누고 물 마시고 오줌 누고 잠도 안 올 뿐데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눈 감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자식 얼굴이 막 왔다 갔다 이거 죽겠어 이러다가 지금 내가 이 밤을 잘 충분히 자고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서 강의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신 상태와, 잠도 못 자고, 그런 몸 상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와, 이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해지죠. 하나님,
지금은 용서 하나님이 하게 해준다 해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잠만 자게 해주십시오. 일단. 자야지, 일단. 그렇죠? 일단 마음 편안하게 자야 돼. 안 자고 뉴 스타트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재워주십시오. 입이 타서 죽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를 하고, 들으면서. 아무 효과가 없어. 계속 그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친구, 어? 그 친구가 참 착했던 친구인데 돈을 보니까 뭐예요? 돈을 탁 쥐어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우리가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탐이 나는 거지. 탐심.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친구가 배신하면 미운 것도 나의 뭐예요? 본성이야. 이런 본성을 가지고 본성에 반하는, 상반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간다는 게 이거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요? 사랑. 그 말은,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 새 언약, 같은 말이에요. 옛날 계명,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 옛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옛 언약. 옛 언약은 너희들이 내가 준 십계명 한번 지켜봐라. 탐내지 말지니라.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질 때, 아, 율법 가지고는 나는 천국 갈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구나? 은혜로만.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렇게 썩어 빠진 인간이 돼버렸을지라도 그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흙 사람은 결국 죽어버리고, 새로.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홀연히 변한다 그랬습니다. 홀연히 영어로 하면 at a blink of eye,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살아 있어도, 이 몸을 가지고 살아 있어도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바뀐다.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마침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변해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사람이 돼. 박수.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만 가지고는 이게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거부를 해야지. 제가 이 강의가 이 돈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다 뭐예요? 예, 체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체험. 자,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 미스터 군데 그 미스터 구를 악령이 어떻게 이상구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상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돈 잘 벌던 병원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돈도 못 벌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는 거 멀어지는 거죠. 그게 악령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져요. 믿으면 복 편안하게 산다고요? 아니 편안하게 산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그런 악한 일을 당하고도 결국은 승리할 평화를 다시 쟁취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아무 일 없이 해서 천만의 말씀. 네. 그래서 참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한번 보세요. 점점 이제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무르익어, 신앙이 무르익으면 뭐가 돼? 화평케 하는 자. 그러죠. 영어로 하면 peacemaker. 내가 나타나면 부글부글 하던 마음도 나하고 대화를 하면 마음이 어떻게 가라앉고 싸우던 곳에 내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면 평화가 오고 그게 peacemaker. 이제 이렇게 되면 무르익은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닥치는 게 뭔지 아세요? 피스메이커까지 되면 그 다음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데 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짜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고통받게 돼 있다니까요. 응? 고통이 오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사단이 큰일 났어. 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단을 떠나서 악령을 떠나서 조건적 삶을 떠나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까봐 사단을 비방하기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을 때 잘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 맨날 얻어 터지고 감옥 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 성경을 다 보면, 야.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은. 그래서 그 때문에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야.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은 어느 길로만 찾아가? 기복신앙으로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런 악령이 넣어주는 이러한 막 이가 갈리고 증오, 분노 이거를 거부하자.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자? 오늘 밤 내가 못 자도 좋으니까 노래 부르자.
이게 악령이 넣어주는 그 억울함과 증오와 이거를 노래로서 거부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탁 떠오른 찬송가가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흐르면서 그 노래를 탁 불러.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하고 밝은 길,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제가 해군에 있었거든요. 해군 군의관.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와서 이 바다 경비를 해야 돼. 그러면 한 달은 물에 떠 있어야 돼. 떠서 왔다 갔다 그 구역, 어느 군함은 이 구역을 지키라. 근데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 그 다 젊은 쫄병들이 무슨 뭐가 아프겠어. 장교들도 뭐, 소위 중위 뭐, 다 싱싱해. 군의관이 하는 일은 제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함장하고 군의관이야. 그 함장하고 군의관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맞아. 그것도 지겨워. 함장님, 이래 싸우면서. 근데, 어느 날 밤 가판위에 나가서, 탈이 밝은데, 예. 잔잔한 물결에 달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때 제가 하나님 안 믿던 시절이죠. 제가 어떤 생각을 잠깐 했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일 거야. 그렇게 잠깐 생각, 그때 생각이 번쩍 뜨면서, 그래서 그때 바닷길, 바짝바짝, 달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그거를 상상하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뇌파가 어떻게 됐게? 알파파로. 그래서 내가 밤을 새도 이 노래를 하면서, 그런 잡념을 내가 거부할 거야. 그래서, 또 부르고, 그래서 이제 3번 불렀구나. 이제 4번 불렀구나. 5번 불렀구나. 이제 6번째다. 이제 7번째다. 이제 8번째 부르겠구나. 그래서 8번째, 하늘 가는까지 불렀는데, 눈이 번쩍 떠져요. 아침이야! 7번 부르고, 8번째, 하늘 가는 하다가 깼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기분이야말로, 황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웠구나. 결국은 뭐예요? 내 잠재우는 물질 있잖아요. 무슨 물질? 멜라토닌.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제가 왜 증오심과 분노 때문에 기가 막혀가지고 배신감으로 기가 막혀서 그 생기가 꽉 막혀서 그 유전자가 저렇게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저거를 이게 켜지면, 이게 이제 멜라토닌 유전자라면, 이게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란색 물질이 붙었으니까 꺼졌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거를 갖다 붙인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떼는 것도 하나님. 나를 잠자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작정을 하고,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거야. 나는 거부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그거를 노래라는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빼줬습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빼주면 떨어져 나가요. 똑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유전자가 쫙 켜지죠. 그러면 이게 와서 멜라토닌을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잠들게 하고 잠이 팍 들면 탁 또 꺼집니다. 박수! 예! 네. 이렇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선택. 행동. 노래를 불러. 박장대소를 선택해. 왜 그걸 선택을 못해요? 선택 안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동의했으면서도, 내가 행동으로 선택 안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병 낫기 싫다는 말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아침에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날 나가서 또 강의 환자들 다 강의하고, 그때 다 환자들 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또 상담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래서 또 바쁘게 또 하루를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는 괜찮을 줄 알았어. 그래서 와서 이제 또 탁 불 끄고 샤워하고 불 끄고 탁 누웠는데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그 자식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해야 되겠구나. 또 시작했습니다. 하늘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째 부르고 있는 도중에 잡혀버렸어. 또 하나님이 유전자를 켜줬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섯 밤을 그렸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다섯 번째 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깨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 하면요. 내가 한 이런 이 경험은 원더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나 경이로운 경험이야.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재워주신다. 도저히 악령 때문에 잘 수 없는 나를, 증오하고 분노심에 불타는 나를 재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이 경험은, 하룻밤 경험은, 이게 돈으로 치면, 하룻밤에 1억이라도 뭐예요? 좋은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험은 돈 주고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룻밤에 일단 1억이라고 치자. 응? 그 다섯 밤 했으니까, 오, 벌었다고. 그런 긍정적 생각의 전환이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미 5억 주셨네. 응? 사실 이런 경험은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감동해서 이런 꽃 같은 선택으로 승리하셔서, 예, 암이 치유가 되셨다면 5억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돈 때문에 속상하지. 그 옥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이제는 안 그럴 수 있는, 있게 됐어.
역시 그런 하나님과 나의 그 경험. 예. 네. 그렇게 하룻밤 하룻밤 간신히 자긴 자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아, 하나님, 옥 받은 걸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미스터 구가 용서할 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노래 한번 부르고 잤어. 그리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탁 깨서 미스터 구 생각을 탁 해봤다고요. 안 미워. 안 미워요. 이거 안 갈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런 일을 이제 뉴 스타트 강의 시간에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반복할 때마다 감사하고, 야,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영적 경험이라고 그러죠. 하게 해주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야, 이런 하나님을 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옥하고 바꿀래? 하면, 충분히 뭐예요? 당연히 바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그때 유전자 꺼지는 일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 제가 노래하면서 밤새도록 강령을 거부하고, 드디어, 그 미스터구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미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용서 중에는 법적 용서가 있고 도덕적 용서가 있어요. 이 두 용서를 저는 육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관여하지 않는 용서. 법적 용서는 뭐예요? 잡아넣지는 않는다. 고소는 안 하겠다. 그러나, 그 새끼 얘기는 내 앞에서 다시는 입도 뻣긋하지 마. 마음은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막, 감옥에 넣기까지는 안 해야지. 왜?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대. 뭘 그만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래. 그럴까봐. 체면상. 이게 다 육적이에요. 체면상, 도덕상. 그래서 그래, 잊어버려. 용서했어. 근데 그 자식 이름 내 앞에서 덜먹이지 마. 그거는 유전자 차원에서는 전혀 뭐예요? 도움이 안 되는 생명적인 용서가 아니고, 그거는 육적 용서. 즉, 생명적인 용서야말로 영적 용서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보면, 아,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해봐야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와. 그래서, 그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유전자가 꺼져야 되는데, 이제는 켜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드디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정신님이 들어오셔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기서 이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속 깊은 곳, 어두컴컴한 그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종신수들이, 예, 무기수들이 살고 있어. 이 자식들은 안 죽어요. 내가 죽일 때,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죽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죽어.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한 놈씩 불러 올려. 그래가지고, 마음 속에서 또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전화가 온다든가 누가 방문이 왔다든가 하면 또 감옥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 그 감옥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고 병원 들게 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삶을 고만 살자는 거죠. 그 감옥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석방. 무조건적 석방. 하나님 사랑으로. 하고, 거기에 좋은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 네.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삶이 뉴 스타트의 삶이.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삶을 확고하게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진 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다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끝내 성공하시는 여러분 유전자 활짝 켜져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